네, 오늘도 영화 여우가 김세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워졌어요. 네. 전 좋아요. 네. 항상, 네. 좀 더 추워져야 돼요. 네. 근데 오늘 네. 겨울 옷을 입으셔서 그런지 더 커 보이세요. 그게 제가 이 계절을 반기는 이유죠. 네. 네. 부족한 저의 어떤 살을 아니에요. 옷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기서 좀 더 지나갔으니 니트를 입게 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 근데 지금 날씨는 정말 니트를 입어도 되는 날씨예요. 네. 근데 좀 그 실내에서 난방들을 많이 하니까 요즘 겨울에는 제가 작년에 무슨 라디오 방송 오늘 하러 니트 입고 갔다가 낭패를 당했던 적이. 아, 너무 더워서요?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왠지 어울리지 생방송이었는데. 땀을 흘린다는 건. 약간 공황장애 같기도 했고, 제가 스스로. 땀이 너무 흐르니까, 거기서 아구찜 먹을 때처럼 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괜찮으시죠? 네, 뭐 이 정도는 괜찮네요. 네, 오늘은 좀 추운 것 같아요. 안에 실내 온도도 좀 낮은 것 같고. 네. 춥네요. 추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영화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뭐 항상 10월 마지막이 되면 생각나는 배우가 있어요. 그 제가 좀 매년 잊지 않고 챙기는 배우의 길이 몇 명 있는데 만우절의 장국영, 할로윈 데이의 리버 피닉스. 할로윈 데이에 사망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9월 1일에 장진영 씨. 예, 그 세 명은 이상하게, 물론 날짜가 기억하기 쉬워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세 명의 기일이 되면 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네.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육체적으로 죽고, 한 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순간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세 배우가 뭐 한 명 더 추가하면 이제 히스레저 정도. 네. 언제인가요? 히스레저는 날짜가 1월 달이나 기억하는데 지금 정확히 문득 떠오르진 않네요. 근데 그중 그런 배우들을 좋아했던 관객으로서 할 수 있는 저의 마지막 예의 같은 건 뭐 한 번 죽는 건 뭐 제가 막을 수 없지만 두 번째 죽음은 최대한 늦게 연기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기억해 준다면 두 번째는 아직 그 사람이 죽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길만 되면 이렇게 좀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지면이나 방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꼭 이 배우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올해가 장국영 사망 10주기였잖아요. 리버 피닉스 사망 20주기입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10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월 31일이 리버 피닉스 사망 20주기. 1993년 10월 31일 새벽 1시 51분에 이제 공식 사망 발표가 났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요일 밤에서 네. 목요일 새벽 그때가 이제 리버 피닉스가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20년이 됐다는 건 제 나이가 이제. 그 죽음을 슬퍼하던 때가 제가 청춘이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는 꽤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였네요. 초등학교도 아닌 국민학교 때. 아, 국민학교란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근데 그 국민학교가 아, 반갑네요. 딱 저 때까지가 국민학교였고요. 네. 제 바로 아래 8, 2년생부터는 네. 초등학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명칭이 뭐,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쵸, 뭐 저는 뭐 졸업사진 자체가 국민학교로 찍혔으니까. 흑백 아닌 게 어디예요, 저는. 더 오래된. 맞아요. 저때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컬러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화질이 예, 지금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이긴 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리버 피닉스라는 배우를 아마 요즘 젊은 관객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이 배우가 남긴 영화가 그렇게 많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걸작이며 즐비하거나 이런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죽었고 금발머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배우였고요. 그리고 콧구멍이 약간 컸던? 네. 우리 리버에게 그런 단점이요? 아니 근데 아닌데, 저는 콧구멍 안 컸는데. 콧구멍이 큰
배우로 기억을 네. 했어요. 리버 피닉스 하면 딱. 코가 좀 오똑했죠. 아, 예, 오똑하면서도, 네. 네. 사실은 아마 리버 피닉스가 더 오래 살았다면 디카프리오의 데뷔가 더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디카프리오가 꽃미남으로 등극하던 그 시기가 리버 피닉스가 죽은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리버 피닉스에게 갈 역할들이 디카프리오에게 많이 갔고요. 지금 실제로 크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 맞아요. 저는 이분의 코가 굉장히 네. 오똑한 콧날과 이, 여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리버 피닉스의 이제 삶이나 그 성장 과정을 좀 알고 나니까 더 좀 짠하기도 하고 특히 그 중에서 리버 피닉스 영화 중에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사람들이 뽑는 그리고 역시 돌아가신 정은임 아나운서가 예전에 자기 내 인생의 영화로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한국에서는 허공의 질주를 얘기하면 리버 피닉스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그 돌아가신 정은임 아나운서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라디오를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바로 그 영화 허공의 질주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를 네. 사실 제대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오늘은 이 허공의 질주. 어쩌면 리버 피닉스의 자전적인 이야기 같기도 한 이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독은 시드니 루멧이라는 정말 유명한 거장이시고요. 이분도 이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 영화는 저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봤는데, 아, 볼 때마다 짠해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인제는 그냥 마치 제 가족 같아서 진짜 가족 같아서 약간 볼 때마다 짠한 기분이 드는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첫 장면이 시작하면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는 소년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름을 부르는데 맥넬리라고 이제 이름을 불러요. 그게 리버 피닉스입니다. 네. 맥넬리라는 소년이 야구를 뭐 하려는 거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 잘 못해요. 야구는 못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는데 잠시 신발끈을 묶는 동안 보니까 의문의 자동차 두 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리버 피닉스가 자전거를 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척 하다가 재빨리 샛길로 빠져서 미친 듯이 자전거를 달려서 풀밭에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어떤 그 들판 같은 곳을 가로질러서 달려가요. 거기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뒷문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부릅니다. 조모라는 개인데 개가 참 똑똑해요. 그래서 그 개를 불러다가 자기 신발을 주면서 이걸 빨리 해리에게 물어다 줘라. 그 집안에 있는 해리에게. 그럼 개가 신발을 물고 가요. 그럼 잠시 후에 이 맥렐리라는 애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꼬맹이 동생 해리가 뭐 짐 하나를 챙겨들고 강아지와 함께 나옵니다. 그게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두 형제가 그 의문의 자동차들을 피해서 도망쳐요. 그러고는 그 다음 장면이 가면 이제 이들의 부모가 등장하는데 어디 그냥 주변 공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두 이제 부모 엄마 아빠가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길 건너편에 그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강아지 이 셋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봐요. 그걸 보고 부모가 너무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개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맥넬리가 얘기하죠. 아빠 FBI가 또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가면서 강아지는 버려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쫓기는 신세이고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도망치기는 힘든 여건이라서 강아지는 길에 내려두고 어디론가 모텔에 이제 일단 짐을 풉니다. 그래서 그 모텔에서 이 가족이 왜 쫓기게 되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동생이 이제 어린 동생이 신문을 보면서 엄마 아빠 사진이 나왔어요 하면서 신문을 봐요. 그러니까 신문의 내용은 1971년 어떤 대학 연구실을 폭파하려 했던 테러범 부부가 쫓기고 있었는데 또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아이들도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도피 생활이 16년째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인 즉슨 1971년에 그 당시 한참 이제 반전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이 엄마 아빠가
아더하고 아빠 이름이 아더고요. 본명이죠. 엄마 이름이 애니예요. 본명이. 근데 그때 이제 반전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이제 무기를 이렇게 만드는 민간인을 죽이는 네이팜탄을 만드는 그 연구소를 상징적으로 폭파하려고 했는데 그 마침 그때 거기 대학 그 연구실을 지키는 수위의 아저씨가 있는 건 몰랐던 거죠. 이런 허술할 때가, 그래서 폭파 사건 때문에 그 수위 그 경비 아저씨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건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인명을 어머나. 해치고자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쫓기기 시작했고 그게 벌써 16년. 그래서 영화의 배경은 1987년에 이 삶을 보여주는 거죠. 16년째 그 쫓기는 동안 그둘 사이에 태어났던 첫 아이는 이제 17살이 된 거고요. 그 쫓길 때 이미 그 아이가 있었던 거죠. 17살이 된 거고 도망치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그 아들 형제를 키우면서 계속 쫓기고 있고 6개월마다 이름을 바꾸고 6개월마다 머리를 염색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일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모처럼 부모 때문에 함께 쫓기면서 살고 있는 이 가족의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음악을 하나 듣고, 네,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 더 듣고 싶어서. 네.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아,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음악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곳의 자리를 잡아요. 이 가족이. 근데 다들 이름도 이제 새로 봤습니다. 이 리버 피니스의 이름은 마이클이 되었고요. 아빠의 이름은 폴이 됐고요. 엄마의 이름은 신시아가 됐고, 동생은 이제부터 스티븐이에요. 예, 어디 그 기록에서 죽은 사람 기록 찾아내 갖고 이제 신분을 도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래서 이제 큰아들 마이클이 새로 둥지를 튼 동네에서 이제 새 학교를 어쨌든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가죠. 그래서 음악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듣고 싶은 수업은 뭐니? 약간 특활 활동처럼 물어봤더니 이 리버 피니스가 음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아까 첫 장면에서 동생이 챙겨 나온 짐 하나가 뭐냐면 이 형이 맨날 피아노를 연습하는 건반 모양의 쉽게 말하면 판때기예요. 그 진짜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 건반이 그려진 나무 목판 같은 거거든요. 항상 그걸로 피아노를 살 여력이 안 되니까 6개월마다 옮겨 다니니까 그걸로 혼자 건반 치는 연습만 하는 이그 주인공이 리버 피니스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 음악 수업을 처음 딱 들어요. 이제 처음 옮겨간 학교에서 쭈뼛쭈뼛 이제 그전 학생이 맨 뒤에 앉아서 마침 음악 수업이 뭐냐면 마돈나의 이제 노래를 틉니다. 마돈나의 노래를 틀어주고 나서 애들이 막 춤을 추죠. 마돈나의 라이크 버전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클래식을 한곡 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자, 이두 곡의 차이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이 손을 들죠. 앞에 건 팝송이고 뒤에 건 클래식이요. 어떤 애들이 막 비웃고 또 다른 애가 손을 들고 앞에 건 나쁜 음악, 뒤에 건 좋은 음악 뭐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새로 전학 온 마이클이라는 학생한테 질문을 하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 기대 안 하고 질문했는데 리버 피니스가 말하기를 뭐딴건 모르겠고 베토벤의 곡이 춤곡은 아니죠.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친구는 뒤에 제목도 안 가르쳐 준곳튼 클래식이 베토벤의 곡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애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보는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걔를 따로 불러서 너 혹시 악기는 다룰 줄 아니? 하고 물어봐요. 리버 피닉스가 피아노를 좀 쳐요. 하면서 연주하는 곡. 그리고 이 곡을 리버 피닉스가 멋있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의 눈에 하트가 나에게도 이런 제자가 하면서 선생님의 눈에 하트가 그려지던 바로 그 장면에 흐르던 곡이 베토벤의 그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그중에서 그 2악장 아마 들으면 아이곡 하실 거예요. 바로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네.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은 건가요? 예, 이게 버전이 많은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을 백건우 아저씨 버전을 좋아해서 뭔가 좀 따뜻해서 백건우 집에 있는 CD를 들고 왔고요. 그 영화에서 이제 리오피니스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인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 뒤에 보면 계속 짜네요.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 아이고. 네.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아니 나에게도 이런 제자가 오더니 깜짝 놀라죠. 이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애를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서 내 집에 한번 와라. 집에 피아노는 있니?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해. 피아노는 있니? 없는데요. 더 놀래요. 피아노가 없어? 누구한테 배웠니? 아무한테도 안 배웠는데요. 고래? 아니 얘는 진짜 천재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내 집에 와서 내 집에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한번 연주를 해보렴 이라고 이제 얘기를 던지죠. 근데 얘는 이제 리오피니스는 평생을 이제 17살인데 그 자신의 평생 16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잖아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살아가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항상 어딜 가든 친구를 최대한 적게 사귀어야 되고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 말에도 약간 좀 경계를 하는군요. 네, 경계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러죠. 넌 재능은 뛰어난데 좀 무례해. 얘기를 할 정도로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시큰둥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피아노를 진짜 피아노를 치고 싶으니까 맨날 그 건반 모양만 치다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빼먹고 선생님 집에 갑니다. 학교를 빼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날 졸업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학교 안 가요. 사진에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졸업사진 찍는다고 하는 날 이제 필수 선생님 집에 가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정말 좋은 피아노가 눌러도 아무도 안 나와요. 슬그머니 들어가서 1층에 피아노가 탁.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영화에서 늘 그렇지만 2층에 선생님의 예쁜 따님께서 혼자 이제 헤드폰을 쓰고 무슨 음악을 듣다가 라붐 아 음악 지겨워 하면서 헤드폰을 벗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 심지어 얼굴이 리버 피닉스예요. 예. 그래서 따님이 그 전까지는 몰랐죠. 뒷모습만 보이니까 2층에서 계단을 쓱 내려와서 이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피아노를 치고 앉아있지? 근데 뒤태는 곱네. 이러면서 이제 쓱 보는 거죠. 그러다가 연주가 끝나고 이제 리버 피닉스가 먼저 물어요. 넌 누구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딸이 여긴 내 집인데 넌 누구니? 이러면서 둘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날 둘 다 학교를 빠졌냐. 리버 피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앨범을 찍기 싫어서 빠진 거고 이 딸은 아빠가 선생님이잖아요. 한참 반항할 나이고 아빠랑 같이 학교에서 사진 찍는 게 싫어서 그냥 학교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졸업사진 찍기 싫어서 학교에 안 간 날 이 선생님 딸 로나라고 하는 미모의 딸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다지 미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제 눈 안경이니까 리버핀스의... 샤넬을 좋아하시죠? 네? 샤넬을 좋아하시죠?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리버핀스 취향이었나 봐요. 실제로 나중에 두 배우가 사귀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 로나라는 친구랑 처음으로 약간 친구 비슷하게 말을 섞게 되고 이 리버핀스가 두 개의 특활활동을 선택했는데 하나가 음악이었고 하나가 요리였어요. 그래서 요리 수업을 갔더니 남자는 리버핀스 혼자죠. 그러니까 로나가 보기엔 얘 참 이상한 애거든요. 특이하죠. 예, 요리 수업을 듣는 남자애도 있고 포함 뭐 자기 말로 통 안 하고 뭔가 이 신비주의. 로나가 계속 얘에게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말을 걸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이제 새로 취직한 직장에 웬 남자가 찾아와요. 근데 둘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한때 함께 운동했던 함께 이 미국을 한번 뒤엎어보자 라고 함께 운동회 투신했던 그 동료를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이 동료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예전에 이제 엄마랑 썸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돌아오고 둘이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지? 이러는데 이 남자가 아빠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은행을 털자.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 약간 그런 거죠. 이 사실은 이게 88년 영화인데 허공의 질주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혹은 그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영화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유는 일종의 자기들의 후일담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한때 세상을 바꿔보고자 열심히 했던 사람의 15년 후는 어떨 것인가? 만약에 그들의 20년 후, 그에게 가족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계속 쫓겨야 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네. 질문을 이 영화가 던져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죠. 같이 그렇게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함께 운동을 했던 친구가 15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히 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내봐야 우리를 누가 알아주냐? 그러니까 비폭력 투쟁 안 된다. 우리도 폭력을 써야 된다. 자금이 필요하다. 은행 털자. 라는 제안을 하는 동료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동료를 쫓아내지만 이제 그날 밤이그 엄마와 아빠의 심정은 묘한 거죠. 만감이 교차하는 거고, 자신들이 이렇게 신념을 지키면서 16년이나 쫓아다녔던 건 뭔가 하는 어떤 허무함에 빠지고, 그래서 그날 밤 아빠는 술에 만취해서 집에 소리를 지르며 들어옵니다. 내 본명은 나도야. 근데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하잖아. 아이, 저 바보 저거 저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빠가 혼자 막 이렇게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짠해요. 내 본명은 아도고, 내 주민등록번호는 뭐고, 내 본적은 어디고, 어디고, 아빠 이름은 뭐고, 엄마 이름은 뭐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걸 하나도 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답답함을 술 먹고라도 풀어야 될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리버 피닉스는 반항기 가득한 나이이고 자유롭고 싶지만 도저히 부모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로나와 사이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 둘이 교사 따님, 네 네, 필립스 선생님의 따님 따님, 2층에서 이제 헤드폰 끼고 있다가 내려와서 라붐, 리버 네. 피닉스에게 한눈에 반한 로나 따님과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데이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은 집도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직업도 좋고 남부러울 게 없어요. 리버 피닉스한테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리버 피니스는 그렇게 평범한 가정이 너무 좋은데, 난 우리 아빠가 날 너무 간섭하고, 뭐, 저거, 막, 제잘. 투정을 예. 부리는군요. 얘기를 막 하는데 리버 피니스 한마디도 안 하죠. 너네 집 얘기를 좀 해봐. 리버 피니스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닷가를 같이 이제 막 거닐고 있는데, 나너 부모님 보고 싶다. 여자가 이제 장난처럼 얘기를 네. 해요. 난너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네 부모님이라도 뵐수 있을까?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바닷가에서 얘가 뭘 찾아요, 리버 피니스가. 너뭘 그렇게 찾니? 그랬더니 엄마에게 줄 생일 선물을 찾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주가 생일인데 선물을 찾고 있어. 그러니까 이 로나가 거기 뭐 어디 뭐 떨어진 다이아 반지라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내가 찾아줄게 막 이래요. 근데 이러다 조개껍데기 하나를 발견해요. 예쁜 조개껍데기를. 그러면서 장난처럼 야 이거 엄마 선물 줘라. 그랬더니 리버 피니스가 네가 드려. 라고 얘기를 하죠. 작업이네요. 그쵸. 그리고 얘로서는 큰 용기를 낸 거죠. 네. 집에 초대한 적이 이 집안은 아무도 초대를 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음날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아빠가 나가보니 웬 여자애가 서 있습니다. 아빠는 일단 경계하죠. 얘 뭐지? FBI 딸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마이클, 친구 왔다? 이러면서 이제, 얜 뭐지? 하면서 본 거죠. 근데 어느덧 이제 생일 파티가 열리고, 되게 이제, 스스럼 없이 이제, 어쨌든 16년 만에 이 집에 처음 찾아온 손님이니까 즐겁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나는, 이런 가족은 처음이야 하는 느낌에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족은 난본 적이 없어. 화기애애하게. 그럼요. 그들은 정말 일종의 동지애로 뭉친 가족이거든요. 리버 피니스의 가족은 누가 봐도 이런 저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살면 피곤하긴 하겠지만 정말 저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분들은 어쨌든 그 히피였고 반전 운동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십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방임적이고 남녀 평등이며 마음에 드네요. 네, 모든 걸 자식의 입장에 생각하는 근데 이제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요 아빠랑 동생이 엄마 생일 케이크를 근데 생일 케이크 위에 생일 축하해요 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나가 귓속말로 물어보죠. 쌤이 뭐야? 누구야? 네 엄마 이름 신시아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마이클 리버피니스가 우리 집은 생일 때 전부 다 그냥 쌤이라고 그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늘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쌤으로 하나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장난처럼 생일 때는 쌤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애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 이런 이상한 규칙은 내가 68년도에 마약에 쩔어서 만든 규칙이지. 그러면서 이제 막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고 선물 교환을 하는데 동생이 꺼낸 선물은 자기가 직접 나무를 깎아서 만든 고래 모형. 귀여워. 그걸 보고 엄마가 너무 감동해요. 내가 정말 갖고 싶던 선물이구나 이러고 리버피니스가 주는 선물은 악보. 악보 한 장 주면서 수줍게 나중에 꼭 제가 피아노로 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조개 껍데기를 내밀죠, 엄마에게. 이거는 엄마 로나가 주는 선물이에요. 껍데기를 받아보고. 너무 감동해서 엄마가.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라고. 이 로나에게는 문화적 충격인 거죠. 우리 집에서 이런 선물을 했다간 쫓겨나. 막 이러면서. 이 로나는 처음 보는 이런 이상한 가족의 분위기지만 내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었던 가족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아빠가 설거지를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집에서는 늘 하녀가 있었는데 이 집엔 하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설거지를 해요. 그때 나온 그 노래가 허공의 질주를 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Fire and Rain이라는 이 곡에 맞춰서 설거지를 하던 아빠, 막내 동생 해리, 그리고 리버 피닉스, 그리고 엄마, 그리고 로나까지 다 어울려서 즐겁게 춤을 추는 이 가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때, 로나가 있어서 행복했던 그 한때 그 순간에 나왔던 곡이 바로 이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이라는 곡이라서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들었습니다. 네. 가장 단란했던, 행복했던 한때 떠올랐던 네.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이중적인 감정이 들죠.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 저런 부모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6개월마다 내가 내 이름을 바꾸고 머리색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하고 사실 새로운 친구조차 만나서는 안 되고 하는 삶을 내 의지와 무관하게 살아야 한다면 저런 부모는 정말 저런 부모를 만난 건 불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아 저런 부모를 만난 건 참 큰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행운은 아닐 텐데도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생일 파티 장면. 네. 네. 저 역시 조개 껍데기를 선물로 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로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이지만 정말 소박하고 가족 그 원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가족을 우리는 이 로나의 시선으로 이 가족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가족을 제대로 보는 셈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그 아들 리버 피닉스의 입장에서 얘도 이제 17살 반항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반항도 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조건에 대해서 화도 내고 하는 시점에서는 리버피니스의 감정이 이입을 해서 같이 화를 내지만 이제 로나가 등장하게 되면 로나의 시점에서 이 가족을 이렇게 약간 멀리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이 굉장히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심지어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 로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생일 파티에 그 리버피니스 엄마는 생일 파티에 갔다 온 뒤부터 약간 기분이 이상합니다. 뭔가
뭔가 멋진 가족 하나를 본것 같고, 그리고 얘가 더 멋있어 보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애라서 더 뭔가 신비감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날 밤, 네. 생일 파티에서 나와서, 로나를 데려다 주러 가면서 얘네가 꼭 굳이 숲길을 택해서, 네. 어린아이들이 가로등이 있는 밝은 길도 있는데, 예, 굳이 숲길을 통해서 이제, 집에 가다가, 예, 이제 키스를 하고, 그 이상의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여자는 넘고 싶었으나, 예, 리버피니스가 자기도 모르게 거부를 하죠. 그거는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또 떠날 사람이고, 자기네 가족은 FBI에게 쫓기는 사람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로나를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로나에게 해가 갈까봐, 로나를 거부했는데, 여자는 자존심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거죠. 여자인 내가 먼저 선을 넘자고 그랬는데, 안 넘어오자니, 이러면서 이제 로나는 삐치고. 그러는 와중에, 필립스 선생님이, 그, 로나의 아빠죠. 물론 딸과 얘가 이런 관계라는 거는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았다면 제의 안 했을 텐데, 선생님이 얘를 불러다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내가 너의 대학 추천서를 써주고 싶다. 그러면서 줄리어드 음대, 너는 갈 재능이 있다. 그래서 줄리어드 음대의 추천서, 그 안내장을 내밉니다. 그런데 줄리어드를 가려면 네가 그 전에 다녔던 학교에 일종의 생활 기록부 같은 거죠. 그런 기록이 필요한데 너한텐 그런 게 없더라. 그전 학교 기록 좀 갖다 줄래? 라고 얘기하죠. 없을 수밖에 없죠. 매번 다른 이름으로 등록해서 학교에 다녔는데 얘 기록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 가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얘는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줄리어드 음대라면 정말 꿈에 그리던 곳이지만 만약에 이곳을 가려면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빠가 그때 술을 먹은 아까 말씀드린 술을 먹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며칠 전에 그 예전 이제 그 함께했던 조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잠깐 접선을 했는데 거기서 들은 소식이 당신의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가셨다. 암으로. 아버지가 걱정 말라고 하신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부모, 자기 아버지를 보건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그 당신의 친부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인데, 만약에 내가 이 가족과 떨어진다면, 나도 엄마, 아빠를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리버 피닉스, 본명은 댄입니다. 여기서 마이클로 알려져 있지만, 맥날리라고 하지 맥날리가 않으셨어요? 가짜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네. 원래 본명은 데니였죠. 그러니까 이 데니라는 17살 소년에게 일생 일대의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네. 내 꿈을 선택할 것인가? 내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 상황에 처해 있고, 나는 과연 그렇다면 로나에게 사실을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로나를 놓쳐야 되나? 빠밤, 예. 빠바밤, 그쵸. 빠바밤. 그래, 결정했어! 결정했어. 라는 부분은 네. 여러분께서 영화를 직접 보시고 감동을 느끼셔야 되고요. 제가 영화를 그동안 많이 봤고 지나치게 많이 봤죠, 사실 영화를. 매년 200편씩 극장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은 항상 정말 새 손가락 안에 드는 언제 생각해도 마음이 짠하고 찡해지는 정말 정말 근사한 라스트 씬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은 절대자 발설할 수 없고요. 이 영화의 그 라스트 씬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꼭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리버 피닉스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20년이 지나서도 일어나 하실 텐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들 그렇게 리버 피닉스 잊지 못하고 20년을 살아가냐면 사실은 허공의 질주. 혹자에게는 어떤 사람은 아이다호의 리버피니스 때문에 20년을 마음에 품기도 하겠지만, 네. 뭐 저는 물론 아이다호도 좋았고요. 하지만 저는 좀더 허공의 질주의 리버피니스 때문에 23살의 생을 마감한 이 배우의 인생이 참 아깝고, 그리고 이 배우가 이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 리버피니스 역시 실제로 부모와 함께 도망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떠돌이로 살다가 배우가 된 그러한 청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와도 비슷해서 이 영화를 특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로 리버 피니스는 18살에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몇해 뒤에 세상을 떠났죠. 네. 허공의 질주를 네.
허공해질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네. 네, 소개를 해드렸네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예전 그 KBS에서 영화 소개하시던 정영일 평론가님께서 이 영화 놓치면 후회합니다. 뭐 이런 멘트 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건 처음이에요. 뭐 허공해질주는 그럴만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보고 싶은 밤은 1부는 이렇게 맞춰야 될것 같아요. 네. 아, 그 마지막 곡은요. 리버 피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하립 씨가 네. 자신이 가수가 된 이유가 리버 피닉스, 허공의 질주 리버 피닉스를 보고 가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리버 피닉스란 곡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하립 씨의 리버 피닉스란 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내드리면서 1부 끝곡이에요. 이하립의 리버 피닉스 들으면서 마치죠. 우리 잠시 뒤 2부에서 봐요.